인도미안. 간만에 비싼 식당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있는 미노스. 이곳은 방콕 산샘산에 위치한 킨놈촌 사판이라는 레스토랑. 헝그리 여행족이 왜 이런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할까? 이야기는 1시간 정도 거슬러 올라가야 돼. 나는 오늘 밤 나나프라자의 고고바를 찾아서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생활에 대해 인터뷰할 예정이었어. 방구석에서 히키꼬모리 생활하는 우리 모쏠들도 알겠지만 방콕에는 나나프라자, 소이카우보이, 파퐁 세 개의 메이저 유흥가가 있어. 그중 과거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파퐁을 누르고 아고고의 메카로 불리는 나나플라자로 향한 미노스.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면 유튜브 정책상 노란 딱지가 붙기에 최대한 15세 관람가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 유흥가치고는 가는 길이 의외로 간단한데 BTS 나나역에서 내려 수쿰빗 서쪽으로 200m 정도 직진하고 길거리 여성들의 호객 행위를 무시하고 좌회전하여 50m 정도 걸으면 드디어 나나프라자가 나타나지. 이날은 생각보다 일찍 나나에 도착했으므로 아직 들어가기엔 이른가? 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근처에 위치한 적당한 분위기의 펍에 들어갔고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란 걸 당시에는 몰랐던 거야. 전날의 과음으로 간단히 목을 축이고자 하이네켄 한 잔 주문하고 이곳으로 몰려드는 서양인과 여성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지. 온갖 군상의 사람들이 욕구를 서슴없이 드러내며 빚어내는 풍경들. 이곳에서는 오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아. 건너편 나나 호텔 앞에서는 나나 프라자에서 일할 수 없는 여성들이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고 때때로 파랑이 멈춰서서 가격 협상을 하지만 좀처럼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것 같았어. 그중 노년의 서양 남성이 한 여성에게 멈춰서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상대 여성은 한눈에 보기에도 레이디보이가 분명했어.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계산기의 금액을 두드렸고 그것을 본 남성은 또다시 손가락을 써가며 본인의 금액을 제시하였지. 하지만 그 남성은 그녀의 정체를 간파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호텔 안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 것일까? 보통 레이디보이들은 향후 문제거리를 피하고자 자신의 정체를 말하지만 드물게는 끝까지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 쓸데없이 남의 걱정까지 하면서 그 광경을 즐기고 있던 미노스. 그렇게 분주하게 이어지는 소음 속에 섞여 나지막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Are you alone? 잘못 들었나 하고 주변을 돌아보니 한 여성이 어느샌가 옆으로 다가와 있었어. 과거 이산 출신 고고바 여성에게 호갱짓 당한 이후로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유흥가 주변의 여성들은 잔뜩 경계하는 미노스. 손님이랑 대화하면서 매상 올리는 알바 여성인가? 라는 생각으로 가게 직원이야? 라고 묻자 그녀 또한 손님으로 왔다는 대답이 돌아왔어. 아무리 본인도 손님이라 해도 낯선 남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일반적인 태국 여성들 기준에서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 일이야. 양해도 구하지 않고 옆자리에 앉은 그녀는 천진난만한 눈망울로 질문을 보냈지. Are you Korean? 이런 간단한 질문에도 오만가지 전략과 전술이 머릿속을 수놓는 미노스. 또한 그동안 올린 수많은 동남아 관련 영상에 달린 댓글인 해외 나가서 한국 망신 지키지 마라. 제발 한국인인 척 하지 마라. 등의 댓글을 고려하여 그녀에게 대답했지. 니혼진 데스요. 그러자 그 여자는 당황한 기색 없이 가볍게 미소를 지었고 유창하진 않지만 태국식 악센트를 섞어 일본어로 말했어. 와타시 니혼진 찍기였다 고토와리마스. 뭐? 일본인이랑 사귄 적이 있다고?
다소 문법은 안 맞지만 일본인이랑 사귄 적이 있다는 그녀. 사실 이런 말은 태국의 반문화 종사자 여성들에게 자주 듣는 말인데 단순한 손님이지만 그녀들은 그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 그 남성이 본국에 돌아간 이후에도 송금을 조르는 태국인 여성이 꽤 많다고 해. 이런 전형적인 수법 등을 고려하니 그녀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두터워진 미노스. 그리고는 갑자기 몸을 내 쪽으로 붙여오더니 귓가로 몰아 속삭이는데 와타시 니혼진 스키 데스. 하지만 이런 식의 만남엔 관심도 없고 일본인도 아니기에 전혀 두근거림이 없었지. 나의 이런 속마음도 모른 채 얼굴을 가까이 대고 또 질문을 하는데 와타시 도 오모이마스카? 사실 외모는 꽤 귀엽고 볼륨감이 있었기에 응 가와이 데쇼 라고 하자 우레시 하며 포옹까지는 아니고 양팔을 내 어깨에 살짝 올리는 그녀. 10여분쯤 지나자 그녀는 배고픈지 도코카 이키마스카? 라고 물었고 나 또한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자기가 자주 간다는 곳이라며 그녀의 차로 이동해서 간 곳은 영상 초반에 언급한 낀놈 촌사판이란 곳이었어. 그녀는 차로 이동해서 나를 기다리는 동안 옷을 갈아입었는데 아까의 캐주얼 차림과는 달리 단아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지. 이렇게 후미진 곳에 근사한 해산물 레스토랑이 있다니. 거기에다 라이브 밴드까지. 꽤나 훌륭한 분위기를 자랑했지. 요리가 올 때까지 사진 찍어도 될까요? 라고 묻자 그녀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내 쪽을 향했어. 식사를 하며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그녀는 나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이따가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할래요? 남자 쪽 숙소도 아닌 여자의 집에? 역시 프리랜서로 몸을 팔고 있는 여성일까?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돈으로 여성을 만난 적이 없는 미노스. 당연히 몸을 사리는 보수적인 입장이라 그녀의 집에 갈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오늘 저녁의 계획은 고고바 여성들과의 인터뷰였기에 동종업종인 프리랜서 여성들의 생활 또한 궁금했던 거야. 하지만 아직 그녀가 프리랜서란 확증이 없었기에 조심스럽게 얼마면 되는지 물어보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 How much one night? What you talking about? I just want to be your friend. Oh shit, 미안. 난 프리랜서인 줄 알고 그만. 그렇지만 이때 의문과 동시에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어. 저런 유흥가 근처에 위치한 바에서 낯선 남자에게 말을 걸고 또한 그 당일 자신의 방에 초대하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일이었지. 돈은 필요 없다면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곳은 자유와 관용의 나라 태국임을 감안한 경우에 혹시 그녀는 그녀가 아닌 그놈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는 상황이었지. 솔직히 레이디보이를 간파하는 데는 자신이 있었던 미노스. 대부분 골격이 애매하면 목소리로 거의 구별하지. 하지만 이 여자는 얼굴도 목소리도 완벽하게 여성 그 자체였고 주제넘게 서양 남성을 걱정하던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닌 게 된 거야. 이때부터 나는 신중히 단어를 선택하면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해야만 했어. 그런데 말이야, 편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먼저 확인해도 좋을까? 이 질문을 던지자 그녀의 표정은 미세하게 떨렸고 나의 의문이 확신으로 변하기까진 얼마 걸리지 않았지. 레이디보이겠지? 조심스럽게 용어를 또박또박 발음해 묻자 하이, 데모, 오나지 고토 데키마스. 그럼 아래 부분도 수술한 거야? 예, 아나타도 오나지 띡 아리마스네. 미안, 넌 정말 귀엽고 예쁘지만 역시 그 이상은 무리인 듯해. 왜냐면 우리는 남자끼리니까 그래도 너의 내면은 여성이란 건 알고 있어. 차라리 그녀가 화를 냈다면 내 마음이 편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와까리 맛있다 라고 했지. 그녀와 헤어진 나는 더 이상 고고바 근처에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 멍하니 맥도날드로 걸어가 맥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주문했고
차라리 밤늦게 들이키는 쓰디쓴 에스프레소가 이 씁쓸한 감정을 달래주는 기분이었지.